안녕하세요, 공연팀 여러분. 중간 오프션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 컨텐츠 팀에서 찾아왔습니다. 쇼케이스를 위해서 중간 오프쇼까지 열심히 달려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컨텐츠 팀에서 공연팀은 중간 오프쇼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CJ 돈스캠프 6기를 맞이하기도 하였고 또 그래서 그 기념에 질문도 6개로 준비한 공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MC 창윤과 지연 MC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작으로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의 줄거리라든지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하은 작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운동회를 앞둔 학교에 초능력을 가진 전학생 소희가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희와 친구들의 오해와 갈등 상황을 통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고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쇼케이스까지 기대가 되는 네, 작품 소개와 줄거리 아니었나 싶네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품의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희 김희진 친구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일단 대본 리딩부터 레퍼런스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여러 개 찾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레퍼런스 작품은 뭐가 있는지? 그 하이스쿨 뮤지컬 드림아이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연 친구는 지금 대본 리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여러 가지 캐릭터나 그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 경험을 하고 그 리딩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대본 리딩 하면서 네. 그 후연 친구가 지금 배우잖아요. 네. 혹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캐릭터의 구성 자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못할 것 같고 애착이 다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부 다 가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만들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요. 또 그런 힘든 점을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은지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3학년들은 취업도 많이 나가고 다른 1, 2학년들도 주말에 시간이 많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네. 저 다 모이는 일이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모여서 또 잘 해주어가지고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지금 다 모이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것에 좋은 작품이 기대되는 편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좀 이건 진짜 재미있었다 말해주고 싶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정우 친구. 네,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주인공이
처음으로 능력을 썼을 때 그때 그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뭔지 살짝만 스포를 해주자면? 이제 피고 대회를 하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초능력을 염력으로 공을 딱 막는 네. 그 에피소드가 좀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백하은 친구 아마 작가다 보니까 좀 더 글을 쓸 때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본 리딩 때 제가 한 친구를 지목해가지고 역할을 맡겼던 적이 있는데 생각외로 되게 잘 어울리게 연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멘토링 초반에 뮤지컬 관련해서 좀 이론적으로 배웠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대본 처음 받아서 리딩 할 때도 좀 오글거렸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어제 중간 워크샵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공연 팀들끼리 다 모여서 각자의 대본 리딩을 보기도 하고 저희의 대본 리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여서 애들 다 긴장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잘해줘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제 중간 워크샵에서 저희 애들이 리딩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데도 준비를 잘 해줬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가장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영 멘토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만나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멘토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과 친밀하게 더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예나 멘토님이랑 저랑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이라고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면 수업도 가능해진다고 들은 상황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비대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멘토와 멘티분들 사이에서 직접 친밀감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영 멘토님께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는 꿀팁 하나 정도 있을까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저희가 멘토링 끝나는 시간에 항상 패들릿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 오늘 멘토링이 어땠는지 친구들의 이야기나 좀 배운 점, 느낀 점, 뭐 소감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이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멘토링 이후 시간이 가장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더 멘토와 멘티 사이가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작품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좀 에너지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친구 네, 답변 듣겠습니다. 뮤지컬 연기를 오랜만에 해봐서 많이 어색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만드는 작품이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리딩 그 대본도 다 나왔으니까 이제 꾸준히 연습해서 높은 퀄리티의 뮤지컬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뮤지컬은 흥미진진한 이등용 무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는 맛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의 중심 메시지는 다르다는 건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르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보는 분들에게 하여금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뮤지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에스카이어 동아리 친구들이 관객분들에게 전할 에너지 넘치는 한마디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분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최종 공연이 되게 궁금해지고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저희 3명 콤보 에스카이어 동아리 분들 앞으로 더 파이팅 하시고 저희 콘텐츠 4팀과 보너스 캠프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4팀 서지연, 콘텐츠 4팀 안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you and me. Summertime, get ready, we are slowly divine.